안녕하세요. 사일리 킹덤 엠파이어 8회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전투 병력 조합을 여러 번 요청하셔서 이번 시간에는 전투시 병력 조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장군이나 원수를 다신 고수분들은 이 영상이 필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괜히 보시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냥 구독하기와 좋아요만 누르시고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투시 병력조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투시 병력조합, 머스켓병 요새에서의 병력조합, 그리고 광산에서의 병력조합,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로 전투시 병력조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전투시 병력조합은 보병을 30% 정도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엑셀 파일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엑셀 파일은 제가 방송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파일은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주소는 구독하기 좋아요 밑에 보시면 댓글 다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 카페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의 특징은 함수가 있기 때문에 노란색 부분 보이시죠? 행군난도. 본인들의 행군난도를 여기에서 넣으시면은 자동적으로 보병, 기병, 원거리, 티어별로 인원이 변경이 됩니다. 또는 퍼센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병을 40%로 설정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40을 써놓으시면은 자동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T12부터 T8까지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전투시 병력조합 하실 때 제가 T12 티어다. 최고 티어가 T12 티어다. 그랬을 경우에 T12, 11, 19, 8 하이 5개까지는 이 개까지가 중요합니다. T8부터 T12까지 이 조합 퍼센트 요것만 맞춰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꼭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이 병력 조합 파일은 제가 그동안 전투를 하면서 조금씩 수정한 파일이고요. 본인들의 기병이나 원거리 데미지에 따라서 조금 더 올려주시고 조금 더 낮춰주시는 방법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장 보편적인 퍼센테이지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럼 우선 전투시 UAC나 또 블러드워 연맹 캠페인 UAC나 블러드워 같은 경우에 타워 나성을 공격했을 때 보병은 보통 30% 정도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보병을 30%로 유지하시고 기병이나 원거리를 나머지 퍼센트를 기병이나 원거리에 나눠서 배치하시면 되는데 본인 기병 스탯이 더 좋다 그럴 경우 기병을 조금 릴리프로 더 해주시고요. 원거리 데미지가 더 좋다 그러면 원거리 데미지를 좀 더 넣어주시면 되겠죠.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적성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적성을 공격했을 때 보병 수치를 조정해 주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물을 안 차고 있다. 지금 유물 에어캐논이나 신호등 안 차고 있는 상태죠. 이런 경우에 적이 공격을 떠났을 경우 비행선이 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성에 공격을 가면은 적을 녹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6억 3천, 이 친구는 지금 6억 3천입니다. 파워가. 그러면 병력이 많겠죠. 아무리 비행기가 없더라도 보병 수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병 수치를 40%까지 성 공격할 때는 보병 수치를 더 올려주시라고 추천합니다. 적의 성에 보병이 많으면 아무리 비행기가 없더라도 제 보병이 다 죽으면서 적을 불을 못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 공격할 때는 보병 퍼센트를 40에서
45%까지, 최대 45%까지 맞춰주시고 공격을 해주시면 훨씬 이득입니다. 50%는 어쩌나 물어보시는데, 50%가 넘어가면은 물론 포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죽는 병력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적도 죽지 않습니다. 적을 최대한 많이 죽이려면은 보병을 45%, 최대한 45%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5% 넘어가면은 킬수, 딜이 떨어지기 때문에 킬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성 공격할 때는 40%에서 45% 정도를 유지하시고, 일반 공격 시에는 보병을 30%에서 35% 정도가 좋다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투시 가드는 달타냥, 가드 순서는 일단 오렌지 순서대로, 오렌지가 가장 좋기 때문에 오렌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공격시 가드는 가스통, 아라방자, 루시엔, 안느, 그 다음에 마우핀, 그 다음에 달타냥이죠. 이 정도가 공격에 주로 이용되고 있고요. 이 중에, 오렌지 중에서, 별이 높은 것을 선택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오렌지가 3성이나 4성일 때, 오렌지가 4성이면은 보라색 5성이 났습니다. 그럴 경우는 보라색은 올리버, 토마스, 올리버나 토마스 좋고요. 그 다음에 브랑쉐, 브랑쉐도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 추천드리고요. 토마스나 올리버나 브랑세가 5성일 경우, 마지막으로 가드 선택시 주의점은 키티가 있는데요. 키티도 매우 좋은 가드 중에 하나지만, 이 성벽 방어에 키티를 여시는 분이 있습니다. 키티는 유일하게 성벽에서는 스킬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브랑세를 보면은, 브랑세의 설명이 보면은, 주둔했을 때나 행군했을 때, 이 160% 인펜터리 보병 160%의 이익을 받지만, 보병의 방어가 160% 증가하지만 키티는 그렇지 않습니다. 키티는 성의 주둔 시에는 이 스킬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키티만 그래요. 그래서 키티는 성벽 방어에 여신 분들은 다른 걸로 대체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뭐 토마스도 좋고 브랑스도 좋고 또는 안느 좋죠. 이런 식으로 다른 걸로 대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머스켓 요새에서 병력 배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제 영상 머스켓 요새 원수달기 보시면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이왕 전투 병력 조합하는 김에 다시 한번 더 설명해보면, 머스켓에서는 보병을 머스켓에서는 자기 최고 티어만 가지고 전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T11이 최고 티어다. 그럴 경우 T11 포기 원거리만 가지고 전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딜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병을 23%에서 25% 정도, 그 수치가 더 올라가면은 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병을 23에서 25% 정도로 자기 행군 한도에 그 정도로 맞춰주시면 효율이 좋다고 추천드리고요. 광산에서는 반대입니다. 광산에서는 전체 티어를 다 보낼 수가 있고요. 전투에서 이기면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산에서는 보병을 많이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한번 공격을 해볼까요? 가드는 아라방자하고 안느도 좋고요. 안느 방어에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스통을 주로 애용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보병을 최대한 많이, 보병을 성공격 갔을 때 수치 35%에서 40%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병을 일반 공격시 같이 30% 했을 경우에는 상대편 약탈을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광산에서 상대편들도 보병 수치가 높습니다. 보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광산에서는 성공적일수와 똑같은 수치로 38% 정도가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35%에서 40% 정도 본인의 스탯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죠. 네. 지금 보병, 광산 조합 보병을 설명하다가 괜히 애꿎은 사람 약탈했네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여기까지 병력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다른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댓글에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아주 정확한 서울 말씨와 정확한 발음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기와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